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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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컬트 오브 더 램.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대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무료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바뀐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새 게임 시작에 영원한 죽음 모드를 해금했습니다. 그게 뭔데? 와, 나 여기 진짜 오래간만이야. 나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나. 아, 미안해, 자는데. 왜?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결혼해주세요. 안 돼. 가서 일이나 해. 지금 과거의 영광을 막 이렇게 떠올리고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좀 손을 봅시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이거 건물들 어떻게 지어요? 이게 제일 궁금하네? 건설. 아, 여기서 하는구나. 어, 여기 뭐 이상한 거 생겼어. 뭐야? 내가 지을 수 없는 게 있다니? 어? 2단계 생겼어요. 농부 배치소 2! 어? 이게 뭘까? 스킬트리 어떻게 보는 거지?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떻게 보는 걸까요? 이거 교회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하나? 왕관. 오! 새로운 옷이 추가됐어요? 뭐지? 저주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주 관련 타로 카드 4장을 받습니다. 하트 1개, 부활 없음, 10배의 피해. 방을 완료할 때마다 하트를 하나 회복하며 이동 속도 및 시작 체력이 늘어납니다. 구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되냐, 이씨. 하트가 나타나지 않지만 열정을 소모해 체력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설교. 얘들아, 어서와. 다들 오랜만이야. 나에게 헌금을 바쳐라. 뭐야 이게? 신성무기. 신성무기는 필멸자들의 무기보다 더 많은 양의 피해를 입히지만 그만큼 귀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성전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독실한 자의 힘. 새 성전을 시작할 때 무기 시작 레벨을 증가시킨다. 잊혀진 유물의 눈. 새로운 유물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강공격 버튼을 눌러 특수 공격을 합니다. 모든 무기에는 고유의 공격이 있습니다. 나 엔딩까지 봤는데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 게 되게 많네. 이 새로 생긴 건가? 얘들아, 기도 그만해. 어휴씨, 몇 명이야 신도가. 일단 의식 합시다. 추종자 승진 의식. 지금 늙은이들 너무 많다. 보내자. 얜 나이가 82살인데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 아니, 아, 왜 이렇게 많아, 교단원이? 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엉덩교를 번창시켰었다고? 슈나민 가라. 고생이 많았다. 영원한 안식을. 와씨! 터지는 거 봐. 그리고 살려낼 수 있잖아.
어? 증인 아가레스가 왜 죽어있지? 야 우리 죽인 애들 왜 이렇게 많냐? 명단이 끝이 없는데 뭐? 레벨 9짜리 부활시키자. 얘 왜 부활을 내가 안 시켰을까? 다시 일어나라 나의 충실한 신자여. 그래서 건물 어떻게 짓냐고요? 헌금 감사요. 아 이거 수급하는데도 한참 걸려. 업그레이드 확인. 어 재단에서 업그레이드 확인할 수 있구나. 야 근데 너무 이건 뭐야? 영안실. 이곳에 없을 때 추종자들이 시체를 모아 저장하지만 가득 차기 전에 영안실을 비우지 않으면 질병을 유발합니다. 허! 좋다. 애들이 이제 알아서 시체를 치울 수 있게 바뀌었네. 지하 묘실. 여러 명의 죽은 추종자들을 안치합니다.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건 뭐야? 공유 거주지? 여러 명의 추종자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게 있다고? 이거 매번 무너져서 수리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이건 뭐야? 주방. 추종자들이 다른 교단원을 위해 요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 야 이거 야, 너무 좋은 것들이 생겼는데? 광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뭐야? 누구 죽었어? 얘 왜 죽었어? 아, 얘들아 좀 비켜봐! 얘 왜 죽었어? 아니 비켜보라고 얘들아! 물품 몰래 빼가야 되는데 이거 대놓고 빼가면은 애들이 아니 미친 시체 좀 아니 좀 비켜봐 얘들아 너무 많아 됐다 아유 무거워 넣어놓고 추종자들이 더 이상은 세뇌되지 않습니다. 어 얘들 병 걸렸다. 야 충성심이 너무 낮아. 이 오늘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의식 불을 밝히고 밤 늦게까지 춤을 출 수 있게 합니다. 얘들아 댄스 파티! 기분이 좋아졌어? 그럼 가서 일해. 지금 1레벨업 할 수 있거든? 우리 이거 만들자. 그러면은 이제 건물을 지울 수 있겠죠? 주방이 먼저 아니냐고? 그런가? 아 살짝 모자라네. 주방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일어나. 됐다. 예. 주방도 바로 업그레이드해. 됐어.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모르겠어.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 아, 나 기억이 안 나! 망치 표지판? 아. 와! 아, 돈이 모자라네? 추종자들이 다른 교단원을 위해 요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금괴가 8개나 필요하네.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가 아니라 여기 안에 다 들어있네. 고맙다, 얘들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요리 만드는 걸 치워버리고 이걸 지을까? 애들 밥 먹기 좋은 곳은 화장실 옆이 아닐까? 여기다가 진짜 밥 먹고 바로 일하기.
요리를 누가 할지 요리할 추종자 목록이라고 뜨는데 왜 요리만 나와? 요리 누가 시켜? 요리 누가 해?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애가 와서 만드나? 어, 우리 티브레가 만드네? 그리고 공유 주거지 업그레이드 가능? 아,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야, 이거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일일이 다 설치해줘야 돼. 그래, 지금 신도가 35명, 집이 43개거든? 빈집이 많단 얘기야. 그래서 굳이 이걸 지금 만들 필요는 없어. 그리고 다음 성전을 영혼 하트 반 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하트가 9개? 아니야, 난 근데 공격적으로 가고 싶어. 토르트레 폭발. 다음에 검이 필요한데 검 아니면 원거리. 원거리 두 명? 아, 한 분야당 한 마리밖에 못 데려가는구나. 미스터 만두.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일단 오늘 하루 설교. 1일 1설교는 필수죠. 다 찼다. 무기 속달. 일단 검을 제일 좋아하니까. 오케이. 가자. 얘네 데리고.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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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는 새롭게 태어난 신을 제물로 바쳐진 자들의 후계자를 동족의 마지막 핏줄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변덕스러운 야수여, 이 세계와 다른 세계 간의 경계가 무뎌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무에 미숙하군요, 갓 태어난 신이여. 주교들에게 죽음을 안겼거늘 이들의 안식은 거부하는군요. 이를 바로 잡으십시오. 이들은 마지막 고난을 되풀이하도록 강요된 자들. 이들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죽음의 신인 당신의 의무입니다. 다시금 성전을 일으키십시오. 생과 사 사이에 갇혀있는 주교들에게 안식을 안겨주십시오. 우와! 던전이 바뀌었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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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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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덜덜 떨고 있어?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 여기도 다른 곳처럼 위험한 곳이군. 머무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군. 내 먹음직스러운 상품들도 가격을 두 배로 받을 테니까. 아유, 난이도가 올라갔네. 하지만 씨앗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늘. 무서운 둥근 머리 잡아먹기엔 너무 무서워. 내 맛있는 물건들 가격을 두 배로 올려받겠어. 난 둥근 머리가 싫으니까. 그게 뭔 개소리. 일단 인질은 없네요. 오케이. 여기에 신의 피가 흘렀다. 여기서 죽으면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던전인가? 가보자. 강공격 버튼을 눌러 강공격을 합니다. 모든 무기에는 고유의 강공격이 존재합니다. 도륙당하고 청화당하고 아니면 단순히 지기도 했지. 왕관의 눈은 잠을 자기 위해 감겨졌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추격들은 달래졌다. 이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스토리가 추가됐네, 확실하게.
왕관의 일격, 맞은 적들을 일정 확률로 매혹시키는 강력한 초사체를 발사합니다. 아, 왜 망치 나옴? 와, 망치 개세게 생김. 그래서 강공격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강공격이구나. 오케이, 가보자고.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우와씨! 방패를 든 적들은 방패가 부서질 때까지 피해를 방어합니다. 강공격을 사용해 적들의 방패를 파괴하세요. 오. 아, 너무 아파! 와, 얘네 딜이 너무 안 들어가는데? 엄마야. 방패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 야, 이렇게 발동 속도가 느린데 어떻게 맞추냐고, 이 쓰레기 게임아. 됐다. 잡초 좀 열심히 파밍합시다. 잡초가 부족해요. 어? 이건 뭐야? 헉, 이건 뭐지? 처음 봐. 아, 붉은 왕관. 그리고 넌 신이 된 짐승. 나에게 줄 물건이 있다. 제마크가 만든 물건. 내 형제들의 물건은 예쁘다. 하지만 내 물건은 강력하지. 볼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그 대가로 뭘 줄 것인가? 아, 농담이다. 장난이다.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제마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유물 해금.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한 번에 해금이 많이 되냐? 에? 에드라에라 파우더 상자. 무작위 유물을 하나 사용합니다. 다을시 피해를 입히는 촉수를 하나 소환합니다. 악마를 소환해 전투를 지원하게 합니다. 혀야. 방에 폭탄을 여러 개 소환합니다. 크기가 줄어듭니다. 레벨이 상승한 새로운 저주를 하나 소환합니다. 모든 활동 중에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번개 폭풍이 불신자들의 머리 위로 내려칩니다. 모든 활동 중에 적을 얼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50%의 확률로 하트를 회복시키거나 50%의 확률로 영혼 하트 하나를 얻습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크기가 커집니다. 보유한 타로 카드 수에 비례한 피해를 모든 적에게 가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아, 유물을 랜덤으로 하나를 주는구나. 옛 신앙의 유물. 유물은 강력한 신앙의 힘이 깃든 물건입니다. 유물은 특수 행동이나 공격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물은 전부 충전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줘서 가능합니다. 특정 유물은 여러 번 쓰일 수 있지만 특정 유물은 취약해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아, 내 여여쁜 창조물. 숭배받는 존재의 성스러운 조각. 굶주린가? 맞는가? 한때 그들의 것이었던 힘을 탐하고 있나? 먹여라. 그들은 배고프다. 사악한 이들의 살점을 먹고자 한다. 먹이를 먹여라. 아! 깜짝이야. 오지마. 아니, 뭐 언제까지 때려? 언제까지 나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엄마 개무서워. 아, 유물 사용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아, 유물 쓰라고 있는 거였구나. 아, 좋다. 바보 같은 카드보다 뾰족한 칼보다 낫다. 제마크가 더 낫다. 작은 신은 다시 온다. 체마크는 유물을 준다. 체마크는 유물을 만든다. 하루에 한 번 체마크가 유물을 만든다. 안녕. 이런 느낌이군요.
유물이 나타날 확률 상승. 예. 새로운 카드 잠금 해제. 오, 타로 카드 엄청 많이 생겼다. 7개나 더 생겼네. 오케이 가자. 엄마. 뭐지? 트루아의 촉수 닿을 시 피해를 입히는 촉수를 하나 소환합니다. 이것도 유물이잖아, 그지? 어, 유물 되게 잘 나오네? 바로 다음 방에 나올 줄이야. 유물은 자주 써야지 의미가 있네요. 아낀다고 안 쓰면은 똥된다야. 막막 써야 돼. 유물 괜찮네. 저거 촉수가 난리치면서 계속 공격한다. 보스야? 벌써? 보스가 아니구나. 상점? 이건 무슨 상점이냐? 이건 무슨 상점이고? 왜 상점이 종류가 두 종류지? 나 잘 모르겠어. 성배 모양의 상점을 가봅시다. 이게 뭐야? 아, 체마크네 또? 무작위 유물을 하나 사용합니다. 아, 랜덤 효과구나. 됐어. 그래서 뭐 어떻게 어디로 가? 아,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아닌가?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랜덤? 뭐지 얘는? 왜 가슴이 뚫려있어? 반갑소 성전사여. 굴복하지 마시오. 만약 다음 몇 번의 전투에서 회피를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면 보상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줄 수 없소.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 이 스바라시아. 한번 안 써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 보스전이잖아 이 개쓰레기야. 헌신 훔치기. 뭐야 또? 또? 뭐 이렇게 많이 줘?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을 정지합니다. 됐고. 얜 뭐야? 오호호, 안녕하신가 귀중한 고객님. 이런 노시 달아있군. 내가 고향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거든. 쫓겨나서 말이야. 참으로 풍족한 세상이야. 사악하고 생동감 넘치고 풍족한 세상 말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자선은 최고의 미덕 아니겠나? 어, 뭐야 미친 새. 뭐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 여기가 보스방이냐? 여기 뭔가 골목이 이상한 보스전인가봐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만이라. 해피 쓰지 마. 해피 쓰지 마. 해피 쓰지 말고 대시 공격하면 때려. 피하고 때려. 피하고 때려. 된 건가? 어? 성기사의 검. 이거다. 아! 강공격은 뭐지? 흐아차! 이렇게 내리치는 거네요. 뭐야 이거? 어 뭐야? 방금 누가 도망갔어? 아! 뭐지? 쟤는 그냥 공격만 하는 애인가? 그냥 함정 같은 건가 봐. 막 내리친다.
회피를 세 번 해야 돼? 아, 그니까 회피를 안 하고 방 세 개를 클리어해야 된다고? 야, 마침 딱 보스전이네. 기가 막히네. 포기. 아니, 딜이 왜 이래요, 근데? 뭐야. 뽑기 신의 눈물. 흠. 큰 선물. 옷? 교단으로 복귀? 복귀하지 안 되겠다. 나 이거 좀 더 가고 싶기는 한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들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자. 어? 왜 잠겨있지? 가고 싶어도 아예 갈 수가 없네. 아, 내 초창기 때처럼 무한으로 계속 던전 뺑뺑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잡고 신의 눈물 얻고 다시 가고 이렇게 네 번 해야 무한 던전 돌 수 있나 보다. 어쩔 수 없네. 아, 어떡하지? 야! 애들 상태 왜 이래! 불신자들 개 많아. 큰일 났다. 큰일이 났어. 일단 설교해서. 애들 화가 잔뜩 났는데? 애들 왜 많이 안 와? 일단 다른 거. 새로운 유물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아니 그래도 신도들이 되게 많이 죽이는 하는데. 야, 벌써 다음 거 찍었는데? 뭐지? 너네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래도 할 건 다 하는구나. 어떻게 한 번에 100이 넘게 차냐. 의식. 새로운 능력과 무기를 해금하고 힘을 기릅니다. 아니 신도들 다 어디 갔어? 보내주고. 잘 가렴. 놀라는 건 잠깐뿐일지니. 유물의 축복. 축복받은 유물을 해금합니다. 특정 유물이 무작위로 축복받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저주받은 유물. 축복이 좋은 거 아니야? 왜 저주받은 거를. 아, 저주받은 유물을 또 해금하는 그런 용도구나. 축복받은 에드라일의 파우더 상자. 뭐가 다른데? 똑같은데? 설명이 똑같아! 에! 아니 죽어버렸네. 야, 지금 신도 몇 명이냐? 37명인데 다 어디 갔어? 애들 다 어디 갔어? 어? 다 집 나갔어? 야, 진짜 버그인가? 야, 버그인가 봐. 재접속 한번 해보자. 엉덩교. 얘들아. 아, 졸레 많아! 토르트레도 가서 자. 피곤한 애들 다 가서 자. 너도 가서 자. 춤추지 말고 나한테 헌신 줘. 아, 신도들 관리하기 개빡세네 진짜.
야 이거 룰렛은 또 언제까지 돌려야 되냐. 나 진짜 미치겠다. 빨리 헌신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받질 못하고 있어요. 됐다. 영안실! 영안실을 만들게요. 이곳에 없을 때 추종자들이 시체를 모아 저장하지만 가득 차기 전에 영안실을 비우지 않으면 질병을 유발합니다. 6명 3명 지하 묘실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추종자 12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난 영안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곳에 없을 때 야 이거 신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단 속도가 너무 빨라. 너 뭐야? 같이 춤추면 좀 나아질 거야. 그리고 가서 자렴. 날이 밝았으니 일단 아침 기도부터 합시다.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는 역시 새벽 기도가 가장 꿀이지. 이건 뭐야? 쿠다이의 축복. 무기 혹은 저주를 하나 재소환하지만 해당 무기나 저주의 레벨이 1 감소합니다. 처음 방에서만 작동합니다. 어 새로 뽑기구나. 레벨 낮아지는 건 근데 좀 꼴 같네? 하, 많이 찬다. 좋아요. 아싸 돈 가자. 자 두 번째 페이지 어디 또 망치야? 아니 문? 죄송한 검 무자비의 검. 뭐야? 설마 다시 나타나? 어린 양이여 네가 느껴진다. 다크우드가 날 아직 잊지 않았다. 아직 널 찾을 수 있다. 내 숲속에서 부활했네 아예. 아! 아이 이걸 맞아버리네.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 쫓아오지 마세요. 와 이거 하드모드 수준인데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애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강하고. 그렇네. 아 방패 나 맞은 거 아니지? 방패 부셨어?
아, 저 계속 따라 그림자 따라다니는 거 무서워 죽겠네. 다 잡았어. 꺼져. 아,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한 대라도 맞으면 데미지 초기화라서 지금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도 맞으면 안 돼요. 애초에 원래 이 게임은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치명적인 게임이기는 한데 나는 지금 옷이 내가 받는 데미지가 두 배고 잡으면 잡을수록 데미지가 강해지는 그런 옷이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좋았다. 아니야, 빨리빨리 가버릴까? 템 파밍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여기는 못 참지. 셰마크의 광기는 그 일족이 뽑은 첫 번째 카드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의 성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까요? 오십시오. 다시 한 장을 뽑아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봉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 세 번째는 훔쳐진 반대된 무언가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는 무언가.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유물이 부릅니다. 이를 찾고 얻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말해보시오, 어린 양이여. 필연적 운명을 믿습니까? 이동 속도가 1.25배 증가. 피해를 입을 경우 화면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동 속도 증가. 만물은 순리대로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한 장 더 뽑아. 공격 속도 증가.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 지금 난 거미여서 공격 속도는 크게 필요 없어. 한 번 더 할 수 있나? 재충전 중. 가자. 어디 갈까요? 신도. 이거 뭐야? 카드? 신도? 유물? 전투? 이지. 뭐야 얘 머리 머리가 닭머리야. 그리고 입이 두 개야. 황동교회 함께 하시게. 축복받은 클라운에게 머리카락. 보유한 타로 카드의 수에 비례한 피해를 모든 적에게 가합니다. 일정 확률로 파란 심장을 얻습니다.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석상 지금 얘가 부활한 상태여서 부서져도 다시 재생되네요. 원래 얘가 죽으면은 이 석상을 부수면은 지옥에 있는 이 친구와 싸울 수 있잖아요. 부활한 게 틀림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검 강공격 나쁘지 않은데 범위가 엄청 넓어. 공속도 꽤 빠르고. 망치에 비하면. 망치는 근데 진짜 못쓰겠더라. 여기 왠지 보스방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어? 당신의 유물로 제마크가 살아가는 게 보입니다. 파괴를 부르는 창조를 통해 섭리가 요구하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첫 번째 신에 의해 태어났어. 신들의 물건을 주기 위해. 다만 우리가 휘두르지는 않기 위해. 섭리가 요구하는 대로. 뭐야? 저 투표로 뭐 버프 받았어요 저? 그 어딘가에서 어둠이 느껴지요. 나의 일부가 이제는 거대한 동물의 뱃속에서 그리고 그 뼈와 웃음을 통해서 찾으시오 어린 양이요. 적들을 공격하는 유령들을 소환하는 치명적인 근접 공격입니다. 폭발성 투사체. 적들을 밀치고 중독시킵니다. 뭐 가져가지? 파! 좋아. 어, 나 맞았어? 아,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이거 괜찮은데? 흡혈 단검. 단검 필요 없고. 대소용돌이 이거. 이거 좋아. 렛츠고! 보셨습니까? 강력하죠? 왔다. 10%의 확률로 치명타. 적들을 죽일 시 확률에 따라 생선을 떨어뜨립니다. 생선 좋지, 생선.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에도 좋은. 하나의 하트. 하나의 반개의 하트? 당연히 이거 아니? 보기가 왜 저래? 와! 와, 봤어요? 타로 카드로 때린다. 몹 전체를. 그 데미지가 되게 좋은데? 나 지금 데미지가 465%네? 그래서 한 방이 나온 듯? 보스다. 암두시아스.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야, 근데 벌써 죽으면 어떡해! 죽지 마! 안 돼! 너무 허망해. 또 얻었다. 씨앗 가져가자. 이 옷 너무 사기여서 한번 너프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사기야 여전히? 보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새 물품의 보너스 20%. 아, 내가 돌아왔다. 지금 신도들 충성심 무슨 일이야 이거. 116일 좀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일 좀 시키니까 애들이 아주 의욕이 개 만땅이네. 얘들아 새벽기도 가자. 어허, 엉덩교에서 새벽 기도는 필수이거늘. 새벽에도 엉덩이를 만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좋다, 우리 엉덩교의 교원들이여. 가서 노동을 하라. 잠시 후. 아휴, 나 이거 걷기 싫다. 귀찮네.
악녀... 악녀 있나? 여보대연, 너 교단 가입하고 싶다며? 맞아, 가입하고 싶어. 우리 장작분들의 단합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추첨 시작 눌렀을 때 악녀 혼자만 가입하면 되거든요? 우리 근데 아니 우리 그렇게 말을 잘 들으신단 말이야? 우리 장작들 단합력을 무시하지 마. 진짜 잘 따르긴 해. 정말로. 나 무시한 적은 없었는데 말이야. 과연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항상 내가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내 말 안 따랐던 장작분들이 없었거든? 자, 한번 봅시다. 저 추첨 시작 누를게요, 여러분. 나도 안 해. 아, 야, 씨. 바로 눌러야 돼, 알았지? 아? 자. 됐어요, 안 할래요 하면 돼? 아! 입교. 될 때까지 해보자. 했어. 어, 됐다! 됐어? 신난다! 이제 니가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들어와. 야, 근데 우리 지금 트위치에만 500명 보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니? 어, 대단하긴 하다. 단합력 굳고 우리 장작분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전 항상 이런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방송을 해요. 이제 악녀만 겁나 부려먹으면 되겠다. 네? 네? 레벨 상승이 15% 더 어려워지네요, 이 친구? 이 추종자를 모집하면 즉시 10 신앙을 얻습니다. 나 진짜 착하다. 어떡해. 그러면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겠다는 거야? 너 오자마자 아프네? 이리 와, 치료해줄게. 치료했어. 어? 여기서 결혼시킬까? 악녀? 어, 나 결혼시켜줘. 누구랑 결혼시켜줄게 근데? 저요. 아 뭐야, 난 다른 남자랑 결혼시켜. 아, 싫은 말고. 아니야 결혼해줘. 흥, 삐졌어. 그럼 말하라, 미친놈. 야, 너 뭐 선물 줄까? 응. 줄 게 뭐가 있나? 너 자지 마.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버프야. 잠을 자지 않게 하는. 아니, 그건 니한테 좋은 버프 아니야? 아, 그러면은 큰 선물. 오, 큰 선물. 오, 뭐야? 되게 좋은 것들네. 귀여워. 헌신을 더 빠르게 하자. 자, 꽃목걸이.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 썩을 놈. 자, 돈도 줄게. 와. 또 뭐 할 수 있지? 격려하기. 같이 춤추자. 뭔 싫은데. 뭐야,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춤 같이 추잖아. 오케이, 됐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악녀야, 그래서 결혼할래? 그래. 좋아. 여러분, 오늘은 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 여기서 악녀 어떻게 찾아? 왜 웃어? 아니. 아, 우리 집 입구막기 한다고. 집을 우리 집 근처에다 다 지워주고 자고 일어나면은 나같이 못해. 진짜 하기 싫어. 어떡해. 빨리 가서 재밌게 게임해. 들어가. 와, 결혼했다 우리. 어, 아니 되게 중요한 결혼식 했는데 혼자 딴 게임하면서 한눈 팔고 있네. 아, 미안해. 아이, 나 이제 교주님 부인이니까 이제 막 애들 막 대해도 돼? 개소리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가서. 아니, 미친놈인가 봐, 진짜. 아니, 부인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부인 혜택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일하세요. 이혼하시죠. 이혼하시죠. 혜택 있는 줄 알았네. 이게 근데 결혼했다는 표식이 떠서 조금 더 우대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슨 우대요? 저 일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출정 갈 수 있어요. 어? 출정 가시죠? 님 괴물로 만들어서요. 안 갈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괴물로 바꿔서 갈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괴물로
사람으로 바뀌는지 보여줘. 너 화살이네. 아, 나 나이 22살이야. 기쁘다. 얘들아 기부 좀 그만해라. 왜? 기부 좋지. 애들 기부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우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 근데 애들 일 안 하고 그냥 다 노는데 땡각땡각? 아 지금 할 게 없어서 그런 듯? 아닌가? 할 거 개 많은데 얘네 뭐 하냐? 빨리 가. 가서 일해. 너도 이제 가서 게임해. 알았어요. 수고. 네. 소환을 하지 말고 갈까? 아니야 그래도 은근히 필요해. 근데 생각보다 화살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계속 때리려고 할 때 애들이 뒤로 밀리더라고. 일단 바라바토스랑 미스터 만두 같이 고. 렛츠 고. 좋았다. 출정 갑시다 이제 또. 얘한테 갖다 줘야 되나? 당신의 성공이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신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눈물이란 가장 더러운 야수와 악한 자들이 뱃속에 삼킨 것. 허나 신의 위치에 오른 자만 신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했다니 기분이 좋군요. 제가 신들만 상대하던 몸이라 말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새로 승천한 이여, 나에게 이름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동료가 될 것이니 그대와 같은 이에게 보여줄 귀중한 물건이 내겐 많습니다. 이 존재에게 이름을 뭐라고 쓰지? 아 근데 좀 간지나는 걸로 하고 싶은데. 웃긴 거 말고 악녀요. 어? 엉덩이 감시자 좋다. 이제 소라 엉덩이 감시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계약은 맺어질 것이니 내게 신의 눈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그대에게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눈물 주기. 자. 오 뭐야? 오. 어? 저거 교리 아니야? 교리 석판? 이친 계명석, 수정 계명석을 만들기에 충분한 조각을 모았습니다. 이친 계명석을 사용하면 이전에 선택하지 않은 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 와! 둘 중에 하나만 태기를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것도 언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우리의 첫 거래로군요. 어떤 물건들은 끝을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잘 이용하시길. 하나 더 주자. 오, 이건 뭐지? 목걸인 것 같은데? 획득! 충성심의 목걸이. 맹목적 믿음은 아직까지 진실이다. 추종자가 절대 반목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저 영원의 상인일 뿐이니. 그래놓고 나중에 결국엔 보스전 치를 것 같은데. 나를 속일 생각은 마십시오. 갓 태어난 신이여, 협약이 우리 둘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신의 눈물을 가져올 것이 아니면 오지 마십시오. 아 계속 말을 걸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얼마야? 100원? 어 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네? 애들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됐대요. 언제 또 아침 됐냐? 새벽 기도. 아우 진짜 할 거 너무 많다. 다 찍었다! 우리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찍었어!
왕관. 오, 이친 교리 선포. 뭘로 하지? 노동과 사랑을 함께하라는 말을 해줍니다. 복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세속적인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해 설교합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서의 의례에 대해 가르칩니다. 음식이 좀 모자라니까 음식 가보자. 축제의 의식. 추종자들을 위해 성대한 축연을 열고 허기를 채운 후 25의 신앙을 얻습니다. 식인 특성을 얻습니다. 다른 추종자로 구성된 음식을 먹을 때마다 5의 신앙을 얻습니다? 네? 그래도 시기는 너무 진짜 너무 선을 넘어버린 것 같고 축제로 가자. 새 교리를 선포하노라. 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네. 야 근데 뼈도 모자라. 요즘 너무 뭔가 막 너무 막 썼나봐. 오 이제 잠겨져 있는 교리들이 보인다. 우리 뼈를 너무 많이 썼네. 야 안되겠어. 이제 자원 출정을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이거. 잘 갔다와. 죽으면 뒤져. 이거 올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다 올린 거 아니야? 그러네. 아 뭐 DLC 별거 없구만. 오늘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다 했는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고 가자 얘들아. 자 세 번째. 단검이다. 재소환 해볼까? 아니야 단검도 괜찮아. 사거리가 너무 짧은 게 아쉽긴 하지만. 아니 필드 아이템이 잘 드랍이 안 되는 느낌인데? 저주 공격 피해를 1.25배 증가. 적을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회복. 소울아트 2개. 회복은 의미가 없어. 우리가 한 대도 안 맞을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지? 야 던전 청소 진짜 깔끔하게 한다 그지? 빨리빨리 가자. 이제 신도는 더 이상 안 늘릴게요. 신도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신도 너무 싫어 이제. 자원 있다 자원. 겁나 귀엽게 파밍하네. 가자. 자원 상점. 아, 세 개 다 사고 싶은데. 왜 그래? 아, 내가 저번에 얘랑 싸웠었던가? 그래서 얘가 쫄보가 됐나? 아, 아주 옛날이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상자에서 금화가 아닌 음식을 획득. 와, 오늘 던전 싹 다 돈다. 뒤졌다. 아 무서워 무서워. 와 음식이다. 나 하트가 몇 개야 미친.
강공격! 어? 뭐야? 야 단검이 강공격이 짱인데 원거리야? 에?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완전 개사기인데? 어 나 이제 앞으로 단검만 써야겠다. 와 개좋음! 근데 되게 안 맞네. 와 단검의 단점을 완전 보완했잖아 이거. 진짜 저주인데 이거? 피격시 검은 이코르를 떨어뜨립니다.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 1.2배 증가. 재충전 중이네. 제초는 꾸준히 해야죠. 카드 안 드세요? 뭔 카드? 뭔 카드? 나 카드 안 먹었어? 아까 카드가 떴었다고? 나 왜 못 봤지? 던전 보상으로 있었어요? 아유씨 나 못 봤나봐. 어! 나 뭐에 맞았어! 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네 이거. 웃기다. 카드당 독의 면역.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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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죽었어? 언제 죽었어? 왜 죽었어? 보스 죽었어요? 왜 죽었지? 돌아가자. 스파. 나의 교원들이여 차리 썼는가? 346분이 흘렀다. 오케이, 이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다 꺼지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 구독가. 어, 이게 새로운 거 생겼다. 타로카드 해금됨. 피격시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오케이. 다른데도 상점 좀 가봐야겠는데? 야,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엥? 이게 뭐야? 아, 유물! 파울러의 불이 즉시 열정을 채웁니다. 아, 유물도 낚을 수 있구나. 유물 되게 흔한데? 그만할까? 이씨, 이 정도 신앙으로 누구 코에 붙이라고. 머리 많이 열긴 했는데 안 열린 것도 되게 많네. 오늘 마을 싹 다 한번 보고 올까?
여기 3,000원 뜯어간 애 여기 있지 지금. 없어요. 없네. 방에 들어설 때마다 짧은 시간 동안 무적이 됩니다. 금괴 5개로. 또 누가 노환으로 죽었네. 깃발을 달 수 있는 버섯 깃대입니다. 왕관이 새겨진 호박입니다. 그딴 게 왜 필요한 건데? 피격 시 공격한 적에게 반격을 하는 촉수를 하나 소환합니다. 얘 결국 죽어버렸고요. 촛불 쏘다. 야, 할 거 되게 많다. 아하, 어린 양이여, 믿겨지지 않을 얘기야. 그 망할 목격자들이 돌아왔어. 정말이야, 혹시 다 저리 한 거 아닌가? 뭐가 되었건 간에 돌아왔어. 세상 참 요지경이란 말이지. 계속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좀 쫓아내줘, 부탁이야. 내가 값진 물건을 줄 테니까 말이지. 타로카드 해금됨. 파괴 가능한 돌에 닿을 시 돌을 파괴합니다. 그냥 닿기만 해도 돌이 파괴된다고? 좋네. 너 머리 거의 다 해금했다. 힘내자. 밤이네? 야, 이제 추종자 데리고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빨리 출정 가자. 아, 도끼야? 도끼 괜찮다, 그래. 망치보단 그래도 도끼가 낫지. 한 대 한 대가 강력하거든. 어? 공격 속도 상승했다. 오! 야, 도끼 던지는 거네? 야, 개좋다. 도끼가 최고네. 피혁시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든든하구만.
와, 나 지금 너무 빡겜 중인데? 나무 1도 필요 없고 이 고양이 표시가 뭐더라? 아 몰라, 저기로 안 갈래. 랜덤으로 가자. 이게 뭐지? 레쉬의 남은 존재가 느껴집니다. 뭐지 이거? 금화 두 배, 적들이 독을 떨어뜨림. 아니, 노안으로 사망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어린 양, 산책하기 좋은 밤이다. 공기가 좀 달라졌어. 어, 밥과 난 오늘 밤에 주사위 던지기 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 곧 라타우에게 갈 거야. 야, 나오는 참 좋은 녀석이라니까 나와 밥을 아무것도 갈 데가 없을 때 받아줬어. 그래서 지금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거지. 모든 사랑을 받는 지도자 말이야. 물론 너도 마찬가지지만. 아, 더빙이 개 힘드네 진짜. 죽어라! 슛! 어? 너 뭐야? 도끼로 가자. 도끼가 좋은데? 아! 아이 미친! 왜 거기 숨어있냐 니는? 아이씨, 열심히 쌓아놓은 스택이. 역시 벌초할 때 도끼는 별로 안 좋네요. 너무 느려요. 가자. 아, 돌 필요 없는데. 오, 카드? 저주가 열정을 적게 소모합니다. 하트가 반개가 됐을 경우 모든 적들이 2의 피해를 입습니다. 재충전 중. 엄마야 미친. 뚜웅. 아, 나 겁나 잘하네 진짜. 미쳤네. 빨리 외치세요 엉덩이 만세. 뭐야 이건. 어, 머리다. 아래로. 예측샷이다 이 자식아. 신의 단검. 운명의 사냥개. 적들을 찾아다니는 투사체를 다수 발사합니다. 이것도 재활용 안하면 불편해하실 장작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재활용 해드렸어요. 너무 잘했죠? 열렸다. 오케이.
기다려라이. 세팅 닫고 올게. 아, 카드. 방에 들어설 때마다 짧은 순간 동안 누적이 됩니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무적 꽤 긴데? 이 바보 같은 가면 무도회도 이젠 끝이다. 와, 야, 피 왜 이렇게 많아? 와씨, 피했다. 어떻게 피했노? 가지고. 잡았어. 레이시아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부활했냐 근데? 야, 너 엉덩교에 입단해. 와, 신의 눈물을 세 개나 주네. 개꿀. 레쉬 원래 추종자로 들어왔었나요? 그럴걸요? 제 기억으로는? 한 대도 안 맞았다. 탓, 탓, 스파! 새 물품에 30% 추가. 캬, 좋다. 아, 맞다. 그때는 죽이고 나서 심장을 뽑았었지. 아, 기억나, 기억나. 출장이나 갔다 오자. 할 게 너무 많아. 뭐야? 우와! 쓰잘데기 없는 거 말 걸지 마, 이씨. 얘한테서 살 수 있는 거 사자.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적 존재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 어떤 신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주교들에게서 보았다시피 이 세계의 사이에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연옥이라 부르기도 하더군요. 우와! 뭐야! 하루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대. 들어갈 시 속세의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연옥에서는 원하는 시간만큼, 오래 살아남는 만큼 불경한 자들을 속죄시킬 수 있지요. 이 세계의 시간이 흐르지 않기에 그곳을 돌아다니는 동안엔 추종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의 눈물도 그대를 기다리고 있지요. 엉덩이 감시자. 개가 남아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연옥은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옥에 있을 땐 교단의 시간이 정지합니다. 신의 눈물 주기. 하... 보상의 룰렛이 돌아갑니다. 이게 뭐였지? 뭐였는지 몰라. 일단 돌이 완성이 됐어요. 어, 확인키를 눌러서 스킵할 수도 있네. 석판 하나 추가. 목걸이. 이거 무슨 효과더라? 추종자가 불사의 특성을 얻습니다. 또다시 계시록 석판 마지막 하나.
아 왜 계속 석판만 줘요 이 쓰레기 게임아. 아 나 화나네. 적당히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연옥 생겼잖아. 연옥 가보자. 던전 투기장. 한 번의 성전에서 모든 던전 및 보스와 싸웁니다. 이게 뭐지? 야, 이 옷을 입고 이제 계속 무한 모드로 싸우는 건가? 무자비의 도끼. 도끼 나쁘지 않지. 이리 우와. 여기서도 잡템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지금 빨간 옷이어서 맞아도 상관없어요. 연옥에서는 시간이 멈추는 건 좋지만 아이템 수급이 거의 안 되네.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신의 눈물 조각. 아, 연옥에서는 다른 아이템을 얻는 게 아니라 신의 눈물 조각을 모아서 신의 눈물로 바꾸는 건가 보다. 저주받은 아라의 이빨. 번개 폭풍이 내려칩니다. 일정 확률로 병든 심장이 떨어집니다. 응, 확실히 잡템은 안 나와. 그럼 다른 것들 뭐 제초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아야. 아 좀 맞아라 좀. 됐다. 신의 눈물 조각. 신의 눈물 조각과 체력이 지금 최대여서 먹을 수가 없네. 뜬. 하트가 반개가 되었을 경우 모든 적들이 2의 피해를 입습니다. 소울 하트 하나. 연옥에서도 돈을 쓸 수는 있네? 추가로 하나의 하트를 얻습니다.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모합니다. 하나의 하트 추가요? Let's go. 티모버섯? 뭐지 이거? 이게 원래 도끼는 일반적인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캔슬해가지고 때리면 되게 빨리 때릴 수 있어요. 좀 컨트롤이 어렵기는 하지만. 내리쳐라 폭풍우! 이지! 유물도 자주자주 써줍시다. 추가로 하나의 반개의 하트를 얻습니다. 피혹시 공격한 적에게 반격을 가하는 촉수를 하나 소환합니다. 이거 괜찮나? 추가 카드는 뽑을 수 없고. 단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레벨이 낮아. 피해도 낮고. 왕관의 맹세.
영향을 받는 적들에게 일정 확률로 매혹을 부여하는 치명적인 근접 공격. 이게 뭐지? 오호, 이런 느낌이구만. 오케이. 계속 가보자고. 매혹! 매혹이 걸렸어! 우리 팀이 대신 되어서 싸워준다.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뒤져. 근데 이렇게 계속 한 대 한 대씩 맞으면 안 되는데. 아야! 내리쳐라 폭풍우! 왜 이렇게 계속 맞지나? 너무 못하는데? 열성자의 눈, 눈이 떠돌면 시전하는 모든 저주를 복제합니다. 건틀릿 별로고. 이동속도 1.25배. 이동속도로 가자. 다음 스테이지. 나 좀 잘하는 듯? 엄마 씨. 어 뭐야 이 눈 별로 안 좋아. 야 이 저주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이 저주 좀 좋은 것 같아. 무제한이야 얘? 한 번 쓰면 계속 무제한인 거야? 흡혈 망치. 망치는 너무 느려서 못 쓰고. 파멸 도끼. 치명 확률을 입히거나 중독시키기. 난 중독이 나은 듯? 엄마야. 괜찮은데? 저주를 계속 써주네. 엄마야.
신의 눈물 조각이 벌써 52개군요. 100개를 모아야 하나를 얻을 수 있나? 포칼로. 야 이거 너무 정신이 없다. 잡았어. 와 신의 눈물을 아예 하나를 주네. 신의 눈물 조각은 도대체 몇 개당 신의 눈물 하나인 거야? 계속 가보자. 교단으로 복귀. 아 뭐야 무한 모드가 아니었네. 그냥 한 번 돌면은 이제 끝나는 거구나. 하루에 한 번. 50개당 하나네. 총 3개. 연옥 해자인데? 불이 꺼졌어. 레시가 기억나는군요. 당신 이전에 저와 흥정하고자 했던 존재는 레쉬였습니다. 그는 능숙했으며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격에 도전했지요. 어쩌라고요? 신의 눈물이나 받으세요 빨리. 룰렛 돌리시고요. 또 석판이야? 이 정도면 버그 아님? 야 기다려봐. 석판으로 열 수 있는 교리 전부 다 열어보자. 다 섞여 있건. 음식. 나 음식이 좀 급한 것 같아. 식인 특성. 사원에서 모든 씨앗이 즉시 자라나 수확할 수 있게 만드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나 이거 잘 안 쓸 것 같은데. 다른 추종자로 구성된 음식을 먹을 때마다 5의 신앙을 얻습니다. 아 그냥 이걸로 하자. 수학의 의식 잘 안 쓰더라도. 새 교리를 선포하노라. 그래 음식이 급할 때 써먹자. 아이 또 쿨다운이 있네. 이거 빨리빨리 오픈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그 저번에 모았던 돌 이걸로 옷을 살 수 있군요. 절뚝거리는 발걸음의 양털. 방을 완료할 때마다 하트를 하나 회복하며 이동속도 및 시작 체력이 늘어납니다. 구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트가 나타나지 않지만 열정을 소모해 체력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트 1개. 부활 없음. 10배의 피해. 이거 개재밌겠다. 저주가 2배의 피해를 입히고 열정을 절반만 소모하지만 근접 무기 피해량과 체력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갑자기 딸꾹질이 나오냐. 이거 한번 열어볼까? 내가 바로 광전사. 됐어. 어디 한번 보자. 좀 시작. 선착순이니까 10초만 받을게. 10 곱하기 7 6 5 4 3 2 1. 모찌찌 떡시네요. 모찌찌 떡. 아니 닉네임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지었어. 모찌찌 떡씨. 네 글씨가 아주 어렵게 생겨가지고 네모로 나오는데
좋아요. 오, 능력치 뭐야?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회복하는 속도 15%.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 캬, 좋네. 어서 와요. 가서 일해. 야, 너 이제 왔냐? 아, 레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왕관은 어디 있지? 어린 양이여, 저주받을 어린 양이여, 네가 거기에 있는지 다 안다. 네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지?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너도 장작 되는 거지 뭐. 가서 일해. 레시가 나한테 말 거는데? 얘 뭐야? 어린 양이여, 이것은 호의가 아니다. 난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리 형제인 나린더가 분노로써 우리를 쓰러뜨렸을 때 내 눈은 구멍에서 찢겨져 떨어져 나와서 말이야. 와, 야, 보스는 대사가 다르네? 난 내 눈 하나를 찾아 뒤얽힌 다크우드에 숨겨두었지. 다른 짐승이 그 눈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군. 넌 내 영토로 간 적이 있지? 다시 한번 가다오. 그리고 내 눈을 되찾아다오. 아씨, 이제 안 갈라 그랬는데.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되게 싸가지 없게 부탁하네요. 이런 싸가지. 새 교리를 선포하노라. 노동을 사랑하라. 충실함 특성. 헌신을 15%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추종자를 협박하여 대상의 충성심을 약간 상승시키며 또한 2일 동안 10% 상승한 속도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축복 행동을 대체합니다. 충실함 특성. 새 교리를 선포하노라. 새 교리 선포. 음식 쪽도 가볼까? 뭐가 있을까? 식인 특성 계속 나오네. 금욕 신앙 특성. 모든 교단원들이 금욕주의자 특성을 얻습니다. 신도들이 일하는 속도와 헌신 생성 속도가 10% 증가하지만 50%의 확률로 추종자들이 의식 후에 병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음식에 관련된 걸 했는데 금욕이야? 아, 식욕도 욕구 중 하나라서? 그냥 식인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쓰면 돼. 열긴 여는데 안 쓰면 돼. 새 교리 선포. 이거 쿨타임 되게 짧다. 세속적인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해 설교합니다. 11조 갈취. 하루에 한 번 추종자 하나에게서 수금합니다. 모든 교단원들이 유물론 신앙 특성을 얻습니다. 더 나은 주거지를 지을 때마다 신앙을 얻습니다. 솔직히 신앙 관리는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고 11조 갈취로 갑시다. 안 그래도 돈 부족했는데. 근데 이거 일일이 하는 것도 되게 좀 그래 귀찮아.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데를 열 수가 없는 거야? 추종자 레벨 7에 몇 명을 희생해? 와, 근데 이거 희생을 시켜야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거구나. 자동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레벨 4, 레벨 10.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단 4시에 눈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가자 일단. 왕관의 맹세. 배교자의 식칼.
벌초 열심히 해주고요. 뽕이다. 응가. 꺼져. 와, 한 방이네 쟤도? 데미지 10배가 확실히 좋긴 하네. 자, 그냥 그야말로 광기의 데미지네요. 나 소울아트 있었는데 소울아트도 없어지네. 으악! 트랩에 죽을 뻔했어. 물살에 밀려가지고 트랩을 밟아서 트랩에 죽을 뻔했어요. 에이, 동전 15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독에 면역이 됩니다. 유물이 나타날 확률 상승. 하나만 더 주세요. 방에 들어설 때마다 짧은 순간 동안 무적. 밤에 피해를 30% 더 가합니다. 밤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뭐 던전 돌다 보면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데미지가 30% 더 들어가면 보스도 한방 뜨겠는데요? 음식! 이거 뭐야? 랜덤 이벤트? 어? 이게 퀘스트인가? 어, 레쉬의 눈이다. 새 유물 해금, 레쉬의 눈. 눈이 떠돌며 닿는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보스의 퀘스트를 깨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야, 근데 궁금한 점이 내가 레쉬... 뭐야? 엥? 무적이 적을 작은 동물로 변환시킵니다. 어? 유물이 해금됐네요. 내가 만약에 레쉬 그대로 두지 않고 장자기로 변환시켰으면은 그러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야? 또 궁금하네요, 이런 점들이. 여기 돈 두 배. 여기 노예 상인. 돈 두 배. 어? 그냥 여기서 보스 잡고 끝낼까? 어차피 유물 얻었으니까? 빠르게 끝내버리자. 덤비세요. 끝. 우와. 와, 이것도 50% 보너스 주네.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왔다. 애들 상태 많이 안 좋은데요? 얘들아, 너네 상태 왜 그러니? 쟤네 어디서 오니? 왜 공허해서 걸어와? 또 버그... 복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추종자 사례. 사례 추종자 행동을 해금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주지만 특정 추종자들은 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목격했을 경우만. 의례적 투기장. 사원에서 두 추종자들이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혹은 당신이 자비를 베풀기 전까지. 재밌겠는데? 사례 괜찮다. 야, 늙은 애들 사례하면 되지 않을까? 새 교리를 선포한다. 저 아가의 심심풀이 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늙었냐? 저기 아가의 심심풀이야.
주의, 다른 추종자들이 겁에 질릴 수 있습니다. 아, 얘 죽이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죽여야 되는 건가? 아, 몰라. 죽여보자. 그래. 겁에 질렸어? 물품 획득. 이거 구석에 가서 물품 획득해야 돼. 토르트레가 열일을 하긴 했지만, 아, 제물로 보낼 걸 그랬나? 내가 물품 갈취한 거 들켜가지고 애들이 되게 안 좋게 본다. 야야, 애들 지금 난리 나겠다. 이거 빨리 올려야 된다. 뭐든 좋아. 세뇌 상태가 돼서 최대치로 고정시켜버릴까? 아, 근데 이것도 정답이긴 해. 어, 급할 때는 뽕맛을 보여드려야죠. 신앙심이 이따위면. 먹어라 얘들아, 이거 기분 좋아지는 거야. 에이, 엉덩이 만세.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충성심이 안 깎이잖아. 그러면 심심풀이야, 너도 죽어. 왜 그렇게 빨리 늙었니? 오묘한 것. 넣었다. 일단 여기 열자. 레벨 4. 레베루가 4. 토르 아르브레. 잘가. 그래, 들어가. 오, 야, 좀 잔인하게 먹히는데? 어쨌거나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어, 오랜만이에요, 부엉이씨. 나의 망상을 방해하는군, 어린 양이여. 첫 신들, 이들은 무시무시한 존재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 어쩌면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변화를 말이다.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변화 말이다.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요. 흡혈 단검. 빠른 공속으로 다 조져주지! 어? 어? 사악한 짐승아, 감히 날 이렇게 가두다니. 내 고통받아야 한다면 너 또한 고통받아야 한다. 끝났어? 뼈조각 많이 주시네, 감사합니다. 뭐야, 껍데기 저거 뭐예요? 처음 보는 아이템이. 타로카드? 어?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내면의 힘 플러스. 열정이 천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충됩니다. 좋아, 스킬을 아주 자주 써주지.
오브젝트에 껴서 죽었어. 아 역시 한 대는 좀 선 넘었나? 아씨 잘하고 있었는데. 옷 다른 거 입자. 그래 위험도가 너무 높다. 지금 커버가 안 돼. 일단 교리를 선포하고 내세의 신앙 특성. 다른 초종자가 죽을 때 신앙을 잃는 게 아닌 아 마이너스 20 잃는 게 아닌 마이너스 5만 잃습니다.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해 최근에 죽은 초종자들을 위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애들 죽을 때마다 신앙 잃는 거 골치 아팠거든. 새 교리를 선포하노라. 뭐야? 아니 교리 또 바로 선포할 수 있어? 쿨타임이 왜 이렇게 짧아 이거? 투표로 의식의 쿨타임을 없앴어요 여러분이? 사랑해! 장례식 노인 공경 특성. 추종자들이 교단에 있는 노인 추종자 수만큼 신앙을 5 획득합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데? 됐어. 좋아. 아빠 또 출장 갔다 올게 얘들아. 이번에야말로 실수하지 않겠어. 광신의 검. 가자. 뭐야 여긴 몬스터가 없어. 몬스터가 하나도 안 나왔네. 바로 다음 판. 들이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어차피 안 맞을 것이기 때문에 하트는 의미가 없고 억울하게 끼이는 일이 없도록 눈을 떠돌며 닿는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신도와 자원과 전투 식량. 여기로 가자.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스토리 진행하려면 왕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나 맞을까봐 무서워 죽겠네.
어? 네, 왕관이 마음에 듭니까? 체마크가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냐고요? 강력한 악마를 소환해 전투를 지원합니다. 얜 뭐야? 에? 나 이거 처음 봐. 그? 재물 받치기? 짐승의 조각상이 황금을 요구합니다. 오! 먹을 거 주네? 풍부한 식량을 제공합니다. 한 번 더. 나 돈 많아. 엥? 짐승의 조각상이 18골드를 제공합니다. 축복받은 라플라스의 주사위. 10초 동안 무적이 되거나 파란 심장 하나를 얻습니다. 한 번 더? 식량 제공. 재충전 중. 어? 내가 이거 때릴 때마다 얘가 움찔움찔 하는데? 이거 봐! 무서워. 돈 훔쳐간다고 화내는 거 아니겠지? 파멸의 망치, 파멸의 건틀, 건틀릿으로 가자. 바로 보스. 50%의 확률로 하트를 회복시키거나 영혼 하트 하나를 얻습니다. 필요 없는 거네. 이거 써볼까? 하트다. 무적이 아니라 무적이 걸려야 되는데. 거미들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상자에서 나왔니 혹시? 우와씨. 성기사의 검. 파멸의 검. 건틀릿이 난 더 나은 것 같아. 엄마야. 아! 아이씨 한 대 맞아버렸네. 아
어디 한번 써볼까? 아이 하트네 이씨 썩을. 아니 너무 미친듯이 막는 것 같은데 나? 빨리 죽어! 됐어. 휴. 호박 씨앗. 큰 선물. 큰 선물! 뭘까? 쓰레기네? 가자. 첫 번째. 첫 번째 클리어. 야, 근데 아까 누구 신도 죽었다고 그랬냐? 일단 교리부터 선포합시다. 근데 투기장이 뭐냐? 법과 질서인가? 의례적 투기장. 원죄 신앙 특성. 모든 존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대립 중이 아닌 초종자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잃는 신앙이 감소합니다. 의례적 투기장. 새 교리를 선포하노라. 투기장 의식 바로 해봐야지. 노인 공격 가자. 늙은이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기. 뭐야 노인 다 어디갔어? 미안하다 얘들아. 아이씨 뭐야 여기 노인들 있는데. 쓰레기 똥겜. 암살하기. 죽어. 다시 가자. 아야 나 근데 안되겠어. 10배의 뽕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아 데미지 조금씩 이거 축적시키는 거 너무 힘들어. 아 한 대도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광전사 간다. 잊었어! 죽어! 솔직히 함정이 제일 무서움. 인종?
이거 진짜 필요해요.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죽기 때문에 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로 증가? 10배 곱하기 1.2배니까 실질적으로 12배의 데미지네.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는 데미지. 피자! 랜덤 이벤트 보스전이야? 뭐야? 밤 됐다. 뭐야 얘! 얘 왜 나 따라다녀! 아! 악마구나! 아, 여러분들이 선사해준 악마였군요. 아, 나 적인 줄 알았잖아!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쫄았네. 나 지금 한 대라도 맞으면 뒤져서 예민하거든? 추종자 세뇌 대기 중. 근데 여기는 약간 세뇌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게 여기 애들은 진짜 세뇌가 아니라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애들 아니냐? 아, 애매하다. 와, 죽을 뻔했네, 이씨. 와, 진짜 개굴딱지들. 하시가. 아, 화나네. 야, 그래도 파밍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그래도 빨리 가지 않니? 뭐야 저거? 왜 안 죽? 아, 순서대로 잡아야 되는구나. 허, 이상한 게 있네. 망치는 진짜 개오바야. 망치 다신 안 쓴다. 원래 죽으면 페널티 있었는데 우리 엔딩 본 상태여서 그런가 이제 죽어도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 죽어도 페널티가 없는 거지.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소그라트를 얻습니다. 이거 내 옷 때문에 안 생기지 않나?
무기를 휘두를 시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아 쿨타임이 10초구나. 공격속도 와 단검인데 공격속도가 1.5배. 방에 들어설 때마다 짧은 순간 동안 무적. 어? 밥. 그렇지. 무적이 풀리기 전에 다 죽여버린다! 다음 방 들어가서 무적이 풀리기 전에 다 죽여버리기. 죽여버린다! 죽인다! 잡몹 죽인다. 파괴 가능한 돌에 닿을 시 돌을 파괴. 식량. 타로 카드 두고 갔다고? 엥? 진짜로? 아 미안해 나 타로 카드를 못 봤나봐. 이런? 우리 이제 신도가 좀 모자라. 지금 35명이었다가 31명?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식료품. 씨앗. 렛츠고! 구를 때 폭발물을 떨어뜨립니다. 재충전 중. 보스냐? 오케이 보스 빠르게 간다. 구시용 2! 다시 왔다. 개무서워! 아! 어 나 안 죽었어. 어 소울아트가 생겨서 살았구나. 왜 저래? 엄마야. 조심. 잡았다. 나이스. 소형 선물 뭘까? 역시나 쓰레기. 한 대를 맞아서 보너스를 얻진 못하는군요. 소울아트는 적용이 되는구나.
야, 그러면 소울아트가 적용이 된다면은 기다리는 자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놀러 와봐. 소울아트가 안 생기나? 이제 재물을 바쳐서 수정을 캐와야겠어요. 레벨 7 이상의 신도. 아, 너무 아까운데. 토르그레온 가라. 잘 가. 수정 얻으러 갑시다. 이 땅은 한때 수많은 신들의 땅이었다. 수백의 신들이 살았다. 첫 신들 이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고 죽었는지를 알려지지 않았다. 안 물어봤다. 어? 나 하트 늘었는데? 폭풍의 건 틀린. 야, 하트 필수네. 우와씨!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왜 계속 나 따라와? 어? 아, 이걸 쳐서. 아하. 어이, 새로운 패턴의 몬스터들이 수정 조각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부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애들 한 방에 안 죽는 거 봐. 자연의 목걸이.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하트 하나. 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동 속도 1.25배 증가. 신도와 아이템 자원. 신도를 받아볼까? 오케이, 신도를 해주고. 67% 할인.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얘랑은 싸우는 날이 안 오려나? 아우, 야, 저 영혼 한 번에 흡수될 때 어지러워. 화면 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거야? 어? 안 돼! 얘, 지금 나 돈 훔치는 거 아니지? 받는 후원자이여, 세계가 참 좁구만. 다시 보게 되어 반갑네. 무슨 냄새지? 안 씻는 건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게. 요즘 여기에서 길을 잃는 이들이 많아서 말이지. 그래서 다들 자기 그마도 간수를 못해요. 아! 내 돈 2162원을 잃었어? 야, 와! 아, 자, 미쳤나봐. 아니, 가져가는 비율이 왜 저래요? 버그 아니야?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이 돌 아야 돌에 꼈어 이씨. 괜찮아 나 하트 많아. 아 미다스 나한테 천천히 다가오고 싸대기 때리는 거 진짜 개역겹네. 무기다. 전향을 거부했더니 저들이 모두를 죽였습니다. 부디 절 데려가 주세요. 불쌍한 것. 근데 저들이 누군데? 어? 아이고 뒤질 뻔. 아니 저 폭발하는 애들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너무 무섭다 야. 어 보스전이다. 그냥 빠르게 보스전 끝내자. 바알제붑 2. 오우 야야야야야 아 지금 개무섭거든? 오케이 나 한 대도 안 맞았지? 발목걸이 빠른 복귀 20% 추가 보너스 좋아요. 한 대도 안 맞았어. 이때까지 다 합쳐서 잡몹들한테는 몇 대 맞았는데 보스한테는 한 대도 안 맞았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요? 초스피드로 갑시다. 저희가 지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게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룬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개빠르게 갑시다. 일단 기다리는 자의 하트와 그럼 얘만 있으면 되겠네. 가자 진도 좀 빼자 얘들아. 우리 거미도 필요해요. 와 레벨 10 이상의 친구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얘가 마침 레벨이 11이군요. 늙었는데 딱이네요. 들어가. 너의 숭고한 희생은 헛되이 되지 않았다. 가자 오늘 개빠르게 보스들 다 처치하고 간다. 모욕당하고 청하당하고 아니면 단순히 잊히기도 했지. 왕관의 눈은 잠을 자기 위해 감겨졌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네 죽음들은 날려졌다. 이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대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빨리 가자. 득음도 스피드전이구만. 무자비의 단검.
아! 아유 함정이었구나. 아유 씨. 뭐야? 하나는 피에 묶이다니. 네가 듣고 있는 걸 안다. 죽음의 신이여. 야비한 어린 양, 네가 시작한 걸 끝마쳐라. 아이고! 오케이. 엥? 우와, 보물 상자방이 있네. 무기를 휘두르시 토사체를 발사합니다. 풀타임 5초. 만물을 보는 태양.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마침 밤이네요. 또 기가 막히게. 여기가 타로 카드 방이겠지? 적들에게 구르기를 하면 피해를 줍니다. 구를 때 폭발물을 떨어뜨립니다. 구르기 해서 피해를 줘보자. 재밌겠다. 와 이제 70원씩 내야 되네. 이제 돈을 막 그냥 막 쓰는구나 너네.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줄 아네. 돈 일반 잡템 상점 초종자 물고기? 돈 대신에 물고기 떨어지는 건가? 나 이 왕관 궁금해. 가보자.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와, 나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 밤의 피해 30%. 새로운 전투방에 들어갈 때 열정이 전부 보충됩니다. 스킬을 애초에 잘 안 쓰니. 좋아, 실 잘 나온다. 사령 건틀릿. 무기 좀 바꾸자. 바로 갑시다. 다른 맵 둘러보지 말고. 왕관 뭘까? 기도.
당신의 소유물은 죽고 난 후에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뭐지? 아, 중간 보스다. 베파르. 아니, 너무 아픈데? 와, 진짜. 아. 아, 방금 그 왕관 있던 토템의 버프 때문에 죽어도 페널티를 받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빨리 가자. 좋아, 거미다. 단검이냐? 거민 줄? 아야. 아, 왜 이렇게 자꾸 나 대충하지? HP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 놓고 하는 것 같은데? 뭐야? 아, 당신이군요.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린 미친 소조를 따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버섯 마을에 있던 신도들인가 보다. 최근 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걔 버섯 중독돼서 죽었죠.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 뭐 바뀌었어? 안 죽었어? 부활했어요? 뭐지? 무슨 이벤트지 이거? 그러니까 버섯에 중독돼가지고 머리 갈라져서 죽었잖아. 기억나죠, 다들. 엄청나게 충격적인 죽음이었지. 완전 궁금한데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이번 전투 끝나면 꼭 버섯 마을 가보라고 해주세요. 부를 때 검은색 이코를 생성합니다. 방에 들어설 때 짧은 순간 동안 누적. 빛보다 빠른 구출. 이리 와라 이놈아. 랜덤 이벤트 뭘까? 이게 뭐지? 핵켓의 남은 존재가 느껴집니다. 적들의 체력이 높아졌습니다. 에? 아, 오바. 뭐야 이게? 안 그래도 체력 많아 죽겠는데. 아, 한 방에 안 죽잖아요. 이씨. 망치! 아니, 망치? 아니, 잘못 들었어.
아니면 망치로 갈까? 나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잖아. 망치가 오히려 더 좋을지도? 반드시 죽인다. 클라운에게 머리카락 보유한 타로 카드 수에 비례한 피해를 모든 적에게 가합니다. 3장. 길이 막 엄청 셀 것 같진 않은데. 보스전 엘리고스 2. 아야. 오케이, 끝. 꽝. 호박이 45개? 좀 많이 주네. 그래도 씨앗. 가자. 촤. 5분 만에 게임 끝내고 왔다. 이제 버섯 마을 가자고. 오케이. 너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버섯 마을 가자. 뭐가 어떻게 됐길래 변한 거 없는 거 아니야? 그대로 죽어 있잖아. 아무 일도 없어. 난 지금 매우 승이 났어. 친구, 감히 나를 헛걸음하게 만들어? 저번에 봤던 그 포자 자식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생겼더라 얼굴이? 난 지금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터벅터벅. 다시 가자 출장. 이번에 보스다. 흡혈 망치. 아, 근데 망치 개별론데. 이 미친 공속이 느려서 다 도망가네. 아우. 어? 뭐야? 아, 무시무시한 생물이로군. 굉장히 무례한데. 아, 말도 하잖아. 어, 얘네 던전 올 때마다 뭔가 스토리가 나오는 건가? 얘네 둘이 왜 계속 나오지? 뭐지 얘네? 어? 아, 당신이군요. 공격하지 마십시오. 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아야. 공격 속도. 공격 속도 없어?
타로 카드가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뽑는 게 너무 힘들어.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5배로 증가합니다. 이거다! 망치로 한방 딜 가자! 15배 딜! 추종자로 가자. 나 추종자가 부족해. 싸울 수 있는 최대로 싸웠지만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누라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리와, 너도 엉덩교로 와. 한 방. 분명히 흡혈 망치를 했는데 왜 흡혈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이지? 나 죽겠다! 아, 확실히 망치는 쓰기가 너무 어렵다. 눈이 떠돌면 닿는 적을 얼립니다. 뭐야 이거? 아, 여러분들이 주신 타로카드군요.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하트를 얻습니다. 참 빨리도 나오네. 씨. 번개 폭풍이 내려칩니다. 일정 확률로 푸른 심장이 떨어집니다. 나 체력 회복됐어. 나이스. 역시 흡혈망치 날 버리지 않았군. 야, 뭐 근데 무기 좀 바꾸자. 아니, 사령망치 싫어합니까? 적을 찾아다니는 투사체를 다수 발사. 아이씨, 탐정 쓰레기 게임. 뭐야, 왜 이렇게 느려져? 아, 내 구슬 때문에 그렇구나. 내 금구슬에 닿아서 애들이 느려졌군요. 아니, 언제 공격할지를 모르니까 더 무섭잖아! 아, 왜 자꾸 이거 도끼구나, 망치가 아니라. 도끼로 가자. 와, 공속 짱 빨라. 도끼가 이렇게 빠른 무기였다니. 미쳤다, 미쳤어. 좋아, 드디어 최종 보스. 아니, 최종 보스가 아니라 4천왕 중 한 명 다시 마주하게 되는군요. 가련하고 겁많은 꼭두각시 같으니 다시 파괴해주마. 다시 또 다시!
가는다. 거야. 목소린 똑같네. 얼굴은 분명히 귀여워졌는데 목소리가 똑같죠. 쓰라트렌 이겨도 사 해물품의 30%. 지옥스러운가 봐. 계속 점점점점점만 하는데? 밥을 다오. 졸귀네. 그래, 핵회사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다 배부르게 먹는단다. 조리를 선포하자. 위협. 건축 찬양.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해 즉시 건설 중인 건물들을 모두 완공합니다. 근데 건물은 지금 신도가 너무 많아서 엄청 금방 되는데. 애들 실망하는 거 봐. 미안해 얘들아. 가자. 단검이네 또. 왜 다 한 방이지? 목걸이 사용법 까먹었냐고? 아, 아이 선물해 준다는 걸 깜빡했네. 아이스 고어의 발가락. 모든 활동 중에 적을 얼립니다. 이거 보스한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보세요. 방송 끝났니? 그렇다. 나 방금. 방금은 아니고 좀 전에 널 죽였었어. 뭐야, 우리 결혼했는데 죽었어? 설마? 걸터프레 하고 있었잖아. 아니 내가 너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목걸이를 새로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너 이미 목걸이가 있다고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날 죽였어? 늙어 죽었어. 어, 그래도 고상이네 그 정도면. 아니 뭐 어쩌겠어. 늙어 뭐 죽는데 내가 막을 수 없잖아 죽음을. 그래도 내 죽음을 막게 해줬어야지. 속상하네. 목걸이부터 벗어봐 그러면. 벗어보라니 안쓰는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저는 불사의 목걸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불사의 목걸이를 님이 갖고 싶다고요? 안됩니다. 악녀 줄 거예요. 맞아, 제 거예요. 안돼. 불사의 목걸이가 어? 몇 개지? 엄마야. 나는 모르지. 나 잘라 그랬는데 때마침 전화가 왔구만. 잘 거야? 조금 이따 잘 것 같은데? 야 피곤하면 가서 자. 왜? 뭐가? 왜? 뭐가? 왜? 왜 가라 그래? 너 잔다며. 왜 가라 그래? 이제 자려고 했는데 내가 귀찮게 그래? 했다며. 왜 가라 그래? 아니야 가지 마 그럼. 그래. 이거 뭐지?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여러분? 여기 가보자. 처음 보는 게 있네.
와씨.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하네. 아 이게 진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도를 하나도 못 빼겠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진도를 개빨리 빼자 해서 지금 딱 2시간만 더 하려고 수금하고 굉장하네. 제가 딱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줬어? 줬지. 진짜 버릇이 잘못 들었네. 우리 착한 장작분들 좀 못됐다. 후원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어? 뭐야? 저 해파리 못 잡는 건 줄 알았는데 잡아줬거든 방금? 그랬더니 물고기를 주네? 오 나이스. 엄마. 양녀 같은 애가 또 있네. 뭐라? 개 못생겼어. 너 제일 못생겼어. 근데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아. 나 버킹 매지컬 데이라는 거. 아 미안해. 그래 얼른 아니야, 들어가서 미안할 쉬어. 건 없지. 그런 것도 모르고. 몰랐을 테니 어쩔 수 없지. 빨리 가서 누워 있어. 안녕. 마야. 안녕. 여자들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아니 왜 아기를 만들지도 않는데 아기 맞이할 준비 다 해놓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얌전히 만드는 것도 아니야. 아 여기 뼈방이구나. 뼈조각을 얻을 수 있는. 와 55개나 얻었네. 66뼈. 얌전히 만들었다가 아 애기 안 오네 이러면 조용히 그냥 무너뜨리면 될 것이지 오만 난리를 다 친다고. 오장육부를 다 뒤틀어 놓고 아 왜 정자 안 주냐고 막. 어? 아 이게? 됐다. 여성분들 화이팅입니다. 이게 진짜 남자랑 여자랑 번갈아 가면서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여성들만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통이 심하시다 하면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약의 기운을 받으세요. 어허허 안녕한가 강대한 어린 양이요. 확실히 모든 게 다 변했어. 괴물들이 더 강해졌지. 게다가 하늘도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보상이 많아졌지. 오호호 보상 말이야. 흡혈 건틀릿 끄즈. 50%의 확률로 10초 동안 무적이 되건 50%의 확률로 파란 심장 하나를 얻습니다. 이거보다 보스 얼리고 개 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스다. 지도를 밝힙니다. 아주 좋은걸? 일반 방은 그냥 넘어가자. 귀찮잖아. 뭐야 이건? 무자비의 망치. 적대를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거의 그냥 뭐 잡초 없애듯이 몹들을 없애버리네. 하버림 2 슬로우! 삭제! 콜리플라워 씨앗 14개, 14개, 15개. 그럼 당연히 15개지. 어때, 나의 전략 괜찮았어? 자, 돌아가자. 스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목걸이, 어떻게 했어? 지금 나한테 먼저 말 거는 신도에게 내가 목걸이를 줄게. 이 특별한 목걸이를 말이야. 어서 빨리. 어! 피쿠시메이. 어, 빠르다. 좋아요. 목걸이를. 희생이 곧 열쇠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 번제라는 의식이 있어. 살점의 번제. 그거를 저 친구한테 써보자. 엉덩이와 가장 가까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응가가 아니겠습니까? 엉덩이를 숭배하는 저희로서는 응가가 되는 것 또한 엉덩이를 섬기는 일일지니. 세속적인 물건에 대한 구빈금의식.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해 모든 추종자들에게 돈을 분배하고 추종자들의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성스러운 건축학. 모든 교단원들이 성스러운 건축학 특성을 얻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건설될 때 5신앙을 얻습니다. 살점의 번제. 야, 한번 해보자. 지금 노인들도 있는데 노인들 일단 다 무시하고 P90A 놀러와봐. 이렇게 되면? 우와! 뭐야! 어? 발? 표준님, 아임? 여긴 어디죠? 모든 것이 다채로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교주님? 뭐야, 진화했어? 발? 쟤 뭐야? 능력치를 한번 봅시다. 여기 발 있네요. 보이네요. 너 뭐하는 애야? 마음 읽기. 추종자의 특성. 강한 체력. 뭐 딱히 뭐 별거 없는데? 쿨다운 초기화됐어? 자, 바로 다시 들어갑니다. 설교는 이미 했고. 교리 선포. 바알이 기다리는 자 옆에 있던 애 아니에요? 오, 몰라. 기억 안 나. 버그 걸렸어? 음식. 금욕주의자 특성을 얻습니다. 신도들이 일하는 속도와 헌신 생상 속도가 10% 증가하지만 50%의 확률로 추종자들이 의식 후에 병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취소 못해? 안 돼. 이거 너무 안 좋은 특성 아니야? 이게 왜 있어? 교리를 받고 실행만 안 하면 되죠. 아니, 뭐 다른 의식을 할 때마다 이게
50%의 확률로 병든대잖아요. 근데 얘네가 쉬는 날인데 이거 불러서 갈 수 있나? 되네? 우린 전투나 하고 오자. 미안하다, 휴일인데. 휴일인데 쟤 혼자만 불러냈어. 아, 미안해. 아, 마음이 안 좋네. 야, 그래도 사장이 근무 뛰는데, 어? 같이 가면 영광입니다 하고 가야지. 뭐야? 어? 날 해방시켜라. 날 꺼내줘. 아, 애들 되게 안 죽네. 얘는 오히려 막 꺼내달라고 하네. 뭐지? 뭔가 잘못됐나? 악마를 소환해 전투를 지원하게 만듭니다. 낮에 피해 20% 증가. 추가 자원을 소화.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환합니다. 플레임님은 안 힘들어 보이나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나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힘든데. 돈 받았으니까 괜찮아. 무리는 안 합니다. 엄마야, 씨, 뒤질 뻔. 파괴 가능한 돌에 닿을 시 돌을 파괴. 뭐야? 빈 상자야? 다음 상자가 금화가 됩니다? 얘들아, 그게 맞니? 망치네. 으악. 상자가 금화가 된다는 게 이 말이 맞나? 강력한 악마를 소환해 전투를 지원하게 만든다.
똥이다. 4개 줬어, 똥을. 너는 나에게 똥 4개를 줬어. 좀 빡치네. 적 체력 절반, 받는 피해도 2배. 화살 좀 그만 쏴, 이씨. 아! 아유, 폭탄에 맞아버렸네, 이씨. 보유한 타로카드의 수에 비례한 피해를 모든 적에게 가함. 가끔 보이는 형광 해파리는 뭐예요? 형광 해파리요. 정말 놀랍죠? 이럴 수가, 형광 해파리라니!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정체였어. 번개 폭풍이 내려칩니다. 일정 확률로 푸른 심장이 떨어집니다. 죽어라 해파리! 빨리 꺼내주러 가자. 성기사의 검, 신의 단검. 검인데 건틀립보다 딜이 더 나오네. 신의 단검이라 그런가? 와, 다 한 방. 신의 머시깽이가 아마 등급이 제일 높은 거일 겁니다. 무기가. 뭐 다른 능력치, 추가적인 능력치는 없는데 그냥 딜이 개높아요. 아, 왜 이렇게 다 저돌맹진이야? 미쳤나봐. 자, 오늘의 막보스다. 살레오스. 와, 미친. 끝. 이디. 홀리 플라워시야. 세 번째 끝내고. 20% 추가. 가자. 잠깐만 가지 말아봐. 애들 굶어 죽겠다. 내가 이거 먹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반일한 거야. 이제 갔다 올게 얘들아. 잘 자고 있어. 돈 안 쓰다가 또 뺏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겁나 많이 사놓는 거야. 여기서 애들도 좀 사자. 신도가 부족해졌어. 뭘 웃어, 빨리 가 임마. 가자. 앵커 딥. 사령 도끼. 도끼 좋지.
이디. 아, 야, 벌초하기 너무 힘들다. 그냥 가자. 아, 저쪽이 타로 카드였네. 왜 이렇게 찍기를 못하지, 나는? 공격 속도 1.5배. 예, yeah, 베베. 잼을 받치고. 독의 면역.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 신도? 랜덤 이벤트? 신도 상점으로 가고 물고기. 오케이. 얼마야? 빵원의 구매 100% 할인. 예! 어서 오고. 빠른 진행. 수정만 파밍하자. 금화 2배, 적들이 독을 떨어뜨림. 아, 그래서 어쩐지 독이 많이 떨어지더라. 와, 독 걸릴 뻔. 와이씨. 이건 뭐야? 파멸의 도끼. 적을 중독. 비력서. 아, 제 마크는 무엇으로도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작위 유물을 하나 사용합니다. 가자. 생선. 카드 안 먹었대요. 필요 없어! 그냥 가! 귀찮아 죽겠어, 이제. 지긋지긋해. 던전을 몇 번을 돌아야 돼? 다 꺼져! 너도! 왜 해도 해도 진전이 없고 더 바빠지기만 하는데. 나 교주야! 일은 니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항상 제일 바쁜 건데? 꺼져! 레벨이 상승한 새로운 저주를 하나 소환합니다. 이건 뭐야? 독의 면역. 보너스 방에는? 뭐야 얘는? 휙 휙. 안녕 꽃만나.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 그냥 산책 나왔지. 세상이 바뀐다고 들었어. 내 눈으로 봐야 해. 휙 휙.
하하 그래 난 휘파람 잘 못 불어 내 입술이 생선 아니 사람 입술이라 그렇거든 사람 입술 말이야 생선 내놔요 고마워요 드디어 세 번째 보스 만나러 갑니다 오, 얘 얼굴 반쪽 왜 이래? 저리 가라, 저리 가. 자비를, 붉은 왕관이여, 자비를! 날 무서워하네? 얘가 사천왕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하지만 강해진 나에겐 어림도 없지 어 뭐야 얘 얼굴 귀여워 진짜 목소리도 특이해 가자 세파 새 물품의 50% 예 이러한 위협을 목격하고 진실을 전하는 과정으로 어린 양의 복음은 태어난다 가자 개빠른 출장 갈라마르는 귀를 잃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자가 아닙니다 절대 귀에 의존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어리석어 보일진 몰라도 그는 왕관의 힘을 평등하게 사용했습니다 안 물어봤어 신의 눈물이나 받으세요 나 얘네가 뭐 엄청난 뭔가 대단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돌림판 장사꾼 아니냐? 솔직히 웃지 말고 빨리 가세요 엉덩교 이제 한 곳 남았다 가자 아 왜 건틀릿이야 죄송한 단검 나쁘지 않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징그러워 저 트랩은 또 처음 보네 무작위 축복받은 유물을 하나 사용합니다 적을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하트를 얻습니다.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재밌겠는데? 빨리 가, 빨리! 한 대 맞았어. 밤의 피해를 30% 더 가합니다. 이게 뭐야? 꽃목걸이. 빨리빨리 가자. 모든 활동 중에 적을 얼립니다. 보스도 얼릴 수 있을까? 근데 일시정지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일시정지! 25, 25.3 똑같아. 목적을 가지고 휘둘러야 합니다.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목적을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 거는 능력이 뭐야? 독의 면역. 방에 들어설 때 짧은 순간 무적. 보스전 베파르.
와, 야, 아니 너무 많아 애들. 아, 한 대를 맞고 말았네. 비트 씨앗. 에잉, 맞고 싶지 않았는데 맞아버렸네. 돌아갑시다. 벌써 해가 중천이군요. 다섯 개 있어? 교리 선포를 다섯 번 해야 됩니다. 여섯 개 남았고요. 교리 선포를. 추종자 명령 해금. 추종자를 협박하여 대상의 충성심을 약간 상승시키며 또한 2일 동안 10% 상승한 속도로 일을 하게 합니다. 축복 행동을 대체합니다. 난 이제 너희들에게 협박하면서 일을 시킬 거야. 그리고 퀘스트 정리 좀 하자. 아누라에서 헤켓의 목젖을 찾으래요. 제 소원. 하필 단검. 정신, 살해, 버섯, 포자도 은근히 지금 없으니까. 어, 퀘스트다. 해켓의 목적. 새 유물 해금. 10초간 공격력 증가. 너도 엉덩교로 입교하렴. 비켜. 가자. 안녕? 조모릭차. 야! 너 우리 엉덩교에서 일하고 있던 애 아니었어? 일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일하게 만들어주지. 아야. 뭐야 이거? 무슨 버그야? 아 맞다, 해켓 어딨어? 여깄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자네.
흡혈도끼. 쟤 왜 이렇게 민첩해? 50%의 확률로 하트를 회복시키거나 50%의 확률로 영혼 하트 하나를 얻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하트. 번개 폭풍이 내려칩니다. 일정 확률로 병든 심장이 떨어집니다. 체마크 무서워. 갈수록 맛이 가는 것 같은데. 뭐야, 왜 갈 수가 없어? 아, 눈이 숨어 있었네요. 와, 얘 얼굴 귀여워. 너도 엉덩교로 입교. 다들 어서와요. 게임에 집중하느라 제 채팅을 잘 못 읽고 있습니다. 어서와요들. 뭐 얘 왜 안 맞아? 아, 또 위쪽이 타로인 것 같은데? 아니네? 아씨, 무빙 진짜 성가시네. 타로카드 맞네? 신성한 도끼.
도끼 데미지 왜 이래? 필멸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아, 필멸의 도끼가 가장 최상인가? 아닌데 신의 도끼가 최상일 텐데. 데미지는 어쨌거나 미쳤네요.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 증가. 미쳤네요. 진짜 미쳤네요. 그냥 데미지가. 데미지가 이제 잡몹은 무조건 한방일 듯? 넌 뭐니? 무자비의 망치. 망치는 못 써. 너무 공속이 느려가지고. 이게 보스 방이네? 아니야, 빨리 깨버리자. 딴데 파밍하기가 싫다. 파우라스. 오, 얘 되게 무섭게 생겼다. 와, 이 미친. 죽어! 와, 전체 공격일 줄이야. 깜짝 놀랐네. 두 번째. 자, 두 번 남았다. 이래야 될 게 너무. 금욕주의자 특성을 얻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조진 거 같은데. 저걸 가장 마지막에 썼어야 되는데. 가자. 신성한 도끼. 자, 초스피드로 가자잉. 이게 뭐야? 번개 폭풍이 내려칩니다. 가자라, 번개 폭풍! 안 돼, 실파밍은 못 참지.
딴 거 다 필요 없어. 초스피드 게임이다. 뼈는 참아요? 뼈 많잖아. 아, 그만 돌아다녀. 고소리 어서 오고. 다른 길. 튀자! 유도탄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약해. 뭐요? 어? 만나버렸다. 내 아끼는 고객이여,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참으로 그대가 외형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럽군. 나는 반면 말이야 꽤나 멋지고 우아하고 언제나 아름답지. 그럼 이제 사업 얘기를 좀 하자면. 1590원 털렸네요. 어? 어? 아 뭐야? 야! 1580원인가 뜯겼는데 얘 때리니까 70원 좀. 말이 돼? 드디어 지금까지 털렸던 거 싹 다 갈취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도전과제만 갈취고 뭐 된 게 하나도 없네. 강력한 악마를 소환해 전투를 지원하게 합니다. 악마 소환 폭탄. 촉수가 내 방향을 향해 휘둘러집니다. 끝내자. 포칼로 2. 죽어. 컨트롤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쳐맞으면서 잡아. 자연의 목걸이? 갑자기 목걸이 잘 안 쓰니까. 가자. 마지막 하나 남았다. 또 바로 가자. 기다리는 자 가자. 신성한 도끼. 주문도 필요 없어. 그냥 가. 아이씨, 주문을 먹어야 진행이 되네. 이런 쓰레기 게임! 빨리 가자.
즉시 열정을 채웁니다. 쓰레기가 나왔네. 얜 누구야? 도전 수락? 반갑소 성전사여. 굴복하지 마시오. 만약 다음 몇 번의 전투에서 회피를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면 보상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줄 수 없소. 바로 회피해버리기? 야, 어떻게 회피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기도. 당신의 소유물은 죽고 난 후에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제 죽음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안 죽을 거지만요. 일단 회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고 해보자.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면은 그냥 하고. 왜 의외로 할만하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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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나타났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오. 도전을 성공하다니. 뭘 줘야 할까? 이거면 적절한 보상이 되겠군. 타로카드 해금됨? 아, 잠겨있는 타로카드 중에 하나가 해금되는구나. 미쳤네. 유물이 1.25배 더 빠르게 충전됩니다. 오, 야, 엄청난 보상이잖아. 이제 타로카드 잠겨있는 거 단 하나. 아따, 무빙 잘 치네. 이 뒤질라고. 뭐 무빙 안 쳐도 뒤지는 건 똑같지만. 가자. 어? 뭐야? 타로카드가 2장이나 떨어지다니. 갓겜! 지도를 밝힙니다. 자, 4천왕 중 마지막 조지러 갑시다. 타로카드 먹지 말고 바로 가자. 꺼지세요. 자, 문 열어라. 교주님 납셨다. 문을 여시오. 네, 끝없는 전쟁에 맞서 싸우겠다. 이로써 연옥에도 생명이 생길 테니.
이로써 내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얼굴이 벗겨졌어, 징그러. 이야. 으아, 야, 얘 상태가 내 되게 안 좋은데? 아이고, 바로 한 대 맞아 버렸네. 역시 사천왕 중 마지막 강하구나. 꼭 먹을 때마다 이런 소리 내야 돼? 교단 지도자 파괴 보너스 새물품의 20% 베게 알지라 어린 양의 왕국이 일어서니. 다 잡았다 사천왕. 부활한 사천왕 다 잡았어. 이제 뭐해? 샤무라는 저와 많이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지요. 참으로 지금 샤무라의 모습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임무를 모두 완수했군요, 붉은 왕관이여. 주교들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과거의 신들이 수없이 가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흥미롭군요. 그렇기에 제안을 안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안을요. 이 성지는 제가 과거에 알던 신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지가 당신의 의무를 되새겨주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 전리품. 뽀잉. 이 건물은 한 번만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어린 신이여, 당신의 영향력으로 이 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법칙이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허나 에테르가 흐르는 방향이란 이토록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법. 아직 드러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신의 눈물도 남아 있습니다. 안주함이 그대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라는 거야? 벌써 신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군요. 그대가 얻은 만신전에서의 응당한 위치를 차지하십시오. 내가 뭔가 특정한 조건을 이미 달성한 상태인가 봐. 너무 열심히 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라. 죽음의 신을 찬양하라. 오, 부활할 때 두 개의 병든 심장을 얻습니다. 오? 고귀한 사도의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복음을 전파하시어 다른 이들 또한 위대한 어린 양의 신성한 가르침에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야? 이번에 추가된 DLC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아, 나 쟤랑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사천왕, 부활한 사천왕 다 잡으면은 이번 DLC는 끝이었나 봅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뭔가 끝맺음이라는 게 있어야 좀 덜 떨떠름했을 텐데. 애매하게 끝났어. 끝났어? 자, DLC가 추가되고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는가 했지만 그냥 부활한 사천왕만 다 잡고 다시 이제 뭐 엉덩교를 번영시켜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게임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숨겨져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있어서 재밌기는 했는데 뭔가 DLC에 추가 보스, 새로운 보스 이런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보려고 마을 경영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노가다 하니까 정말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네요. 컬트 오브 더 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서 좋기는 했네요. 잘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